최근 전 세계 산업계를 들썩이게 한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 관련 발표가 있었죠. 오늘 기후사전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 바로 탄소 국경세를 소개할게요. 이번에 유럽연합이 발표한 CBAM, 탄소 국경 제도는 EU에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예요. 중요한 건 관세를 얼마나 내냐는 거겠죠? 탄소 국경세는 EU에서 정한 탄소 배출권 가격과 연동되는데 문제는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아주 비싸다는 거죠.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가격은 12월 기준 1톤당 16,000원 정도인데요. 유럽은 1톤당 약 85유로, 11만 원이에요. 무려 7배나 차이 나는 거죠. 심지어 이번 발표에 따르면 탄소 배출권 가격을 100유로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니 산업계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탄소 국경세에 해당하는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총 6개 품목인데요. 당장 10월부터 적용되고 과도기를 거쳐 더 많은 품목에 부과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철강 업계는 EU를 대상으로 5조 원이 넘는 수출 규모를 기록했어요. 이 막대한 수출량에 7배가 넘는 EU 기준의 탄소 국경세가 부과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EU에 수출하는 많은 교역국들이 EU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탄소 배출권을 이용해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는 거라는 비판도 있죠. 아니, 탄소 국경세를 왜 EU가 강력히 추진하지? 사바나켓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냥냥! 사실 EU는 이미 1990년대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통, 에너지, 농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은 다른 국가의 제품들이 탄소 배출 규제가 강력한 EU의 제품들보다 가격 경쟁력에 앞서게 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 거죠. 지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 자국의 산업은 지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또 EU가 아무리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해도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탄소 누출이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 안에 있는 기업이 탄소 배출권이 저렴하거나 규제가 없는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시키는 걸 말해요. 탄소 누출 현상은 곧 탄소 배출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자 자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던 거죠.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주력인 대한민국은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재생에너지 확대, 생산 공정 재편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기후사전, 탄소 국경세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쓱 눌러주고 가요. 사바나!